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트만두 근교에 있는 나갈콧이라는 곳에서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해발 2100m인데 날씨가 좋으면은 완전히 주변이 히말라야 산으로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안개도 끼고 구름도 끼어서 바깥에서 그런 절경을 보지 못하고 지금 호텔 방에서 이 방송을 드립니다. 한 일주일 동안 네팔을 여행을 했습니다. 네팔은 저로서는 처음 온 곳입니다. 어떤 나라를 여행을 할때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 도착했을 때보다 떠날 때그 나라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갖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시 알고 이해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어느 나라든지 도착한 공항에서 내릴 때그 나라에 대한 존경심을 품고 옷깃을 여미고 내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분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여행을 해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실감이 납니다. 네팔에 대한 생각이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여행의 재미죠. 새로운 것을 안다는 것, 그리고 배운다는 것이죠. 우선 네팔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이미지는 히말라야니까 추운 곳으로 아실 것 같지만은 네팔 수도인 카트만두 등 많은 도시에서는 겨울에도 눈이 오지 않습니다. 네팔은 작은 나라로 아시겠지만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면적은 남한의 1.5배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약 3천만 명이나 됩니다. 국토의 84%가 산지입니다. 이 네팔에서는 산이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산이 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산이 삶의 제일 한복판에 있는 곳이 네팔입니다. 그 점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비탈은 계단식 밭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능선에는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평지의 삶에 익숙한 외국인들에게는 이게 참 신기하게 보입니다. 산에는 마을도 없고 논밭도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네팔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네팔은 수직 국가다, 버티컬 칸트리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 등 대부분의 나라는 수평 국가죠. 이동을 할때 수평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나 이 네팔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평지로 이동을 하니까 빨리 이동합니다만은 이 네팔에서는 그 공간 이동이 평지도 포함되지만은 상하로 이동합니다.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그리고 다시 내려오고 오르락 내리락 하죠. 한 20km를 가는데 한 30분 걸릴 거리가 서너 시간 걸리는 이유가 바로 이 수직 이동이기 때문입니다. 수직 이동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기차 선로가 없습니다. 기차 놓는 것보다는 차라리 도로를 닦는 것이 좋겠다 해서 또 도로는 많습니다. 마을마다 어떻게 저기에 도로가 들어갈까? 도로라고 하지만 이게 둘레길 정도의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가면 딱 좋을, 그러나 지프차가 들어갑니다. 그런 길입니다. 비포장 도로. 이 공항과 항공 노선이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단거리죠. 카트만두에서 두 번째 큰 도시 포카라로 가는 데는 비행시간이 2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해발 고도가 한 3000m 정도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프로펠러입니다. 프로펠러. 공항이 한 40군데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팔에 오면은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가 아주 자주 들립니다. 비행기도 뭐 다양합니다. 특히 헬리콥터가 많습니다. 헬리콥터, 프로펠러 비행기. 이 나라는 제일 해발이 낮은 곳이 해발 60m입니다. 가장 높은 곳은 에베레스트니까 8,848m. 평균 해발은 약 4,000m입니다. 4,000m 이하는 막 언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산 취급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온도 해발 60m쯤 되는 데는 이건 열대지방입니다.
그러나 열대 온대 저 히말라야로 가면 한대를 넘어서 극지죠, 극지. 사계절이 연중 공존하고 있는 아주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말하면 네팔은 통일 국가를 만든 것이 약 250년, 1768년인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외세의 지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아주 기특하다고 그럴까요? 남쪽 인도하고는 평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네팔은 직사각형입니다. 길쭉한 직사각형입니다. 남북은 한 200km, 그리고 동서가 한 600km 됩니다. 그 북쪽이 티벳입니다. 티벳. 그런데 인도로부터의 침략은 있었겠지만은 지배되지는 않았고, 또 중국은 쳐들어오려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여기 와보았자 사실 가져갈 게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아시아에서 제국주의 지배를 받지 않는 나라가 몇 개가 있습니다. 일본, 태국, 네팔 정도죠. 이 제국주의의 이른바 서세 동점 시절, 19세기죠. 그전부터 뭐 포르투갈, 네덜란드, 스페인은 그전부터 나섰습니다만, 본격적인 이 서세 동점 시절에 그래도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나라는 이 네팔, 태국, 일본 같은 나라입니다. 이 지도층이 아주 주체적이었고, 기민하게 대응했고, 국민들이 실용적이었다. 또 내부 단합이 잘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이 식민 지배를 받지 않는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만나보면은 가난하지만은 뭔가 사람들이 당당하고, 너그럽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팔에서도 제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히말라야는 네팔에만 있는 건 아니죠. 히말라야는 동서로 길게 2,500km가 뻗어 있는데, 네팔을 지나는 거리가 가장 깁니다. 거리 약 1,500km라고 그래요. 직선 거리가 아니고 이렇게 꼬불꼬불하니까. 이 1,500km의 히말라야에서 연봉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전 세계에서 8,000m급 이상 사는 히말라야에만 있습니다. 그 중에서 8개가 네팔에 있습니다. 네팔. 에베레스트, 칸첸중과, 로체, 마나슬루, 초우유, 다울라기리, 마나슬루, 안나푸르나, 뭐 이런 순인 것 같습니다. 높이 순위. 그런데 이 히말라야는 만들어진 지가, 산이 만들어진 지가 1,000만 년밖에 되지 않는 가장 젊은 산입니다. 북한산은 뭐 1억 년 넘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지금 인도를 만든 인도판, 이거 지각입니다. 지각이, 1년에 한 5cm 정도로 북쪽으로 이동을 한답니다. 그리해서 티베트판을 밀어붙이는데, 이 티베트판이 아주 강한가 봐요. 그 사이에는 좀 약한 지각, 바다 밑에 있었던 이 지형이 솟아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막 밀어 올리니까 약한 쪽에서 이렇게 쭉 솟아오른 것이 바로 히말라야가 되었습니다. 융기한 거죠, 히말라야. 히말라야는 그러니까 한때 이 바다 밑에 있었습니다. 종교를 말씀드린다면 흔히 석가의 탄생지는 인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팔의 룸빈입니다. 룸빈이. 네팔 사람들이 약 87%는 힌두교, 그리고 티베트 불교가 10% 정도 되고, 이슬람이 4%입니다. 이 인도 힌두 문화권이 독특한 게이 종교적, 인종적 차별을 비교적 하지 않습니다. 물론 계급적 차별은 많이 하죠. 특히 이 종교를, 타 종교를 포용한다. 이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한국 선교사들도 여기서 선교를 해도 뭐 그렇게 탄압을 받지 않는답니다. 이 네팔 사람들의 얼굴은 다양해가지고 특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몽골 사람 같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저 독일 사람 같아요. 대충 보면 인도 아리안 계통과 몽골 사람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자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인종, 언어, 종교와
너무나 다양합니다. 언어도 뭐 수십 개 부족 언어가 있고 하니까. 이 나라는 15만 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되지만 이 서남아시아의 문화적 현상이 여기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산악지방에 워낙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또 여기에 뭐 기름도 안 나오고 가스도 안 나오니까 인력 수출이 큰 산업입니다. 한국에도 약 3만 명의 네팔 노동자가 들어와 있다고 하고요. 주로 이 중동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특히 카타르 같은데. 이들의 송금이 경제에 큰 역할을 한답니다. 그리고 용병으로 많이 나가 있습니다. 부르카족이 구르카 용병으로 유명합니다만은 영국군, 인도군에 이렇게 용병으로 나가서 한국전쟁 때 영국군에 소속된 구르카군이 참전했다는 이야기가 여기 있는데 나중에 이것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구르카 부족은 그 환도, 독특한 칼을 차고 다니면서 용감하게 싸운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 군대가 잘 싸운다는 것은 체력이 좋다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에 잘 충성하고 적응하고 명령에 잘 복종하고 모범적이라는 그런 뜻이죠. 잘 싸우는 군인들은 모범생입니다. 모범생. 깡패 같은 군인이 잘 싸우는 날은 없습니다. 이 정치 상황은 1990년대부터 이 모택동주의자들이 여기서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왕정 타도를 위해서. 반란군과 진압군이 약 1만 6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11년 전에 이 왕정이 타도되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1768년 이후에 약 240년 동안 지속되던 왕정이 타도되고 왕이 물러났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연방공화국입니다. 그 물러난 왕이 카트만두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발언도 가끔 한다고 합니다. 이 1만 6천 명이나 죽었으면은 이 피의 보복, 숙청, 적폐청산식의 이런 재판이 수사가 벌어질 만도 한데 그런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이 집권 세력은 현재 마르크스 레닌 모택동 노선 추종자들인데 선거를 통한 의회 민주주의 전통을 지금 지켜가니까 이건 사회 민주주의에 좀 가까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네요.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감시망이 있고 뭐 비밀경찰이 설치고 하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가 어떤 역사적 토양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참 다르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러시아의 차르 전체주의와 공산주의가 만나니까 거기서 스탈린 같은 아주 악마적 독재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교적 전통과 결합된 중국과 월남 공산주의는 조금 더 다르죠. 실용적 공산주의가 됐습니다. 모택동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 등소평에 와서는 실용적 유교적 공산주의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떠냐 하면 이 유교 중에서도 가장 원리주의적인 교조적인 주자학적 전통이 있는 조선조와 결합된 최악의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최악의 이 조합이 이루어진 겁니다. 북한은 프랑스, 이탈리아의 공산주의 그리고 일본의 공산주의는 이 북한식 공산주의와는 다릅니다. 그 문화적 바탕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친다 이거죠. 공산주의도 공산주의란 나무를 어디에 심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인도를 흔히 세계 최대의 민주국가라고 부릅니다. 13억 인구가 그동안에 뭐 간디 수상이 경호원들한테 암살되는 등 또 인종폭동이 일어나면 수천 명이 죽는 이런 소란을 겪으면서도 의회 민주주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이 왜 가능했느냐. 저는 민주주의와 힌두교가 만난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민주주의와 힌두교를 믿는 인도가 이게 궁합이 잘 맞는 거죠. 민주주의와 힌두교의 가장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에 대한 관용입니다.
이 민주주의는 사람 생각이 다 다르다. 종교도 다 다르다. 얼굴도 다 다르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다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합의를 이끌 것이냐 하는 그 과정이죠. 그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정당을 통해서, 의회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논어에 있는 화이부동이죠. 화이부동, 화이부동. 같지 않지만 화합할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민주주의인데, 힌두교가 그렇습니다. 힌두교가 포용력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인도가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고, 그 인도 문화권인 네팔도 공산주의자까지 집권을 시켜놓고 이 정도의 자유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 와서 영자 신문을 보면은 정부 비판이 대단합니다. 어느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런 정부 비판을 하고 살아남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은 한국이 민주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결함이 뭐냐 하는 것을 네팔에서 한국을 보면서 특히 생각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 인도나 네팔의 여행 가이드를 만나면 깜짝 놀랍니다. 한국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정확하게 하고요. 발음도 정확합니다. 이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현상입니다. 아마 저 추측은 이렇습니다. 인도, 네팔, 여러 종족, 여러 언어, 여러 종교와 같이 살다가 보니까 다른 말을 알아야 돼요. 또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문화권에서 살면은 언어 능력이 아주 발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오래되니까 유전 인자화된 것이 아니냐. 실제로 모르면 한국어를 쉽게 배웁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은 결코 단일 민족이 아니죠. 북방에서 내려온 이 몽골 인종과 남방에서 올라온 사람들, 물론 남방계가 좀 숫자는 적을 겁니다. 섞여 있을 겁니다. 섞여 있는. 그래서 단일 민족임을 계속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민주주의의 결정적 장애물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순혈주의, 단일, 전용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드디어 언어 정책에서도 한자를 같이 써야 되는데 한글 전용으로 가버렸어요. 한국어를 마비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한국인의 언어 능력을 아주 반토막 내버렸습니다. 한자를 배운 다음에 영어 배우면 쉽게 배웁니다. 바로 이승만이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한글만 배우고는 영어 배우는데 상당한 장애가 있을 겁니다. 이 다른 언어를, 한 언어만 아는 사람과 여러 언어를 아는 사람 사이에는 그 뇌의 능력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물을 입체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언어 하나만 아는 사람. 한국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한자도 하고, 영어도 아는 사람이 보는 사물과 한글 전용으로 한국어를 아는 사람이 보는 사물은 크게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순혈주의, 이걸 이제 뭐 민족주의라 그러는데, 이 북한의 이 김일성주의가 바로 이게 가짜 민족주의입니다. 순혈주의를 계속 강조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뭘 하자. 아니, 이 지금 지구상에 어떤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자고 도장 찍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민족끼리 문제 해결하자. 그러면은 우리 민족끼리만 해결하면은 뭐 옆에 있는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는 짓밟아도 됩니까? 같이 살아야죠. 여기서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면 이 순간부터 이것은 민족주의가 아니고 가짜 민족주의인데, 가짜 민족주의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인종주의입니다. 인종주의. 인종주의. 지금 이 인종주의가 한국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무슨 남북한 무슨 교류 공연한다면서 이 희대의 독재자 앞에서 아양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그러면 유대인 출신의 유명한 작곡가가 히틀러 앞에 가가지고 공연합니까? 그런 짓을 자랑합니까? 이것은 인종주의입니다. 우리 같은 한민족이니까 우리끼리는 다 덮어주자. 무조건 껴안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은 북한의 김일성주의와 이것을 추종하는 남한의 조사파는 공산주의와 가짜 민족주의가 교배하여 낳은 어둠의 자식입니다. 최악입니다. 최악. 네팔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축에 듭니다. 명목상 1인당 국민소득은 824달러입니다. 한국의 명목상 GDP가, 1인당 GDP가 3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186개국 중에 163등입니다. 네팔이. 삶의 질과 평균 수명도 최하입니다. 그런데 도시에서는 그런 가난을 느끼지 못합니다. 도시에서는. 자동차는 많고, 매연도 자욱하고, 호텔은 1류고, 음식도 아주 맛있습니다. 그러나, 이 산간마을을 여행을 해보니까 한국의 60년대, 50년대 수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히말라야는 이 세계에서 물을 가장 많이 품고 있는 산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나게 크니까요. 아마 가장 1등일 겁니다. 거대한 수량의 창고입니다. 여기서 바로 나는 강세 개, 인더스 강, 갠지스 강, 브라마푸트라 강. 이세 강은 파키스탄을 지나고 인도를 지나고 방글라데시를 지나서 다 인도양으로 들어갑니다. 그 강유역에 평야가 발달했습니다.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에 약 17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부양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세 강이고, 이세 강의 어머니는 누구냐? 바로 히말라야입니다. 그러니까 히말라야는 관광이나 등산, 구경의 대상이기도 하지만은 바로 이 서남아시아의 이 위대한 문명의 산모입니다. 문명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네팔 사람들이 히말라야를 신처럼 모시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팔 여행 보고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